자, 오늘의 포켓몬 카드. 그동안 까고 싶었던 굉장히 악명 높은 녀석을 까볼 겁니다. 짜잔! 얘가 3세대였나요? 루비 사파이어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카드깡 창공 스트림. 여기에서 초인기 포켓몬 레쿠자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희귀 카드가 등장할 확률, 봉입률이 너무나 극악이라고 하는 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안 나온대요. 레쿠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드물다고 하는데, 오늘 창공 스트림 나 틀리톡 못 봤던 사람이야. 오늘 레쿠자와의 멸망전 들어갑니다. 야, 이거 창공 스트림도 드디어 한번 까보네요. 첫 번째 오픈 바로 들어갑니다. 샷 짠짠 딴딴딴딴딴딴 셀러 머리두지. 어? 익숙한 포켓몬이 많이 나오네? 이분곰이랑 오만다? 얘는 몇 세대예요? 373번? 완전 처음 보는 녀석인데? 일단은 레어카드 하나 나와줬으니까 첫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 기세 쭉쭉 가보자. 스쿨보이! 어떻군? 메리프를 넘어서... 어차피 이 상자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특이 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잖아요. 럭키, 야나프, 스쿨보이, 해피너스, 스트링더. 요요요요요요요요. 이쯤에서는 V카드 하나 나와줄 때 됐는데? 야, 이거 카드팩 심상치 않다.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레쿠자 V맥스 특일이랑 일반 특일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나오면 그냥 초대박 중에 핵대박. 박스값 이상 뽑고도 남는 거죠. 창공 스트림 확실히 느낌이 쎄하긴 하네요. 이거 태우진의 메리프 갸라도스. 오오 갸라도스. 이거 V인 거 보면 얘 V맥스도 있나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 근본 포켓몬 중 하나죠. 최근까지의 뭐 특유도 되게 자주 뜨고 운빨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창공 스트림에서도 그 흐름 이어가보겠습니다. 포금검 비커티니 마이농 살곤 시엑스텔. 아, 피아나의 결의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아, 이게 SR 카드가 있거든요 따로. 나머지들은 사실상 컬렉션 용도예요. 사나도 여기도 나오고 야나키 일레즌 파르셀 디가르데. 뭔가 나올 느낌이 안 나오는데. 달마화 보금곰 해피너스 레쿠자 브이맥스 뿌뿌뿌뿌이. 오케이, 레쿠자 팩에서 레쿠자 카드가 등장한 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거기에다가 VMAX로 나왔어요. 안 그래도 제가 레쿠자 같은 경우에는 VMAX 카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제 컬렉션에 처음 등장한 녀석이에요. 새 친구는 언제나 환영이야. 어서오고. 설마 이거 하나 나오고 끝은 아니겠지? 이게 제가 듣기로는 SR 이상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꽝박스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박스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요가렘. 아, 근데 뭔가 그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잘 안 느껴진다 요거는. 뭐 물론 아직 30팩이나 까야 돼서 더 깔 게 많이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맞나? 어? 진짜 특일 한 개만 주라. 많은 거 안 바랄게. 사실 특일 바라는 게 겁나 많이 바라는 거긴 하죠. 와! 레어가 하나도 안 나와? 어, 쎄한데 이거? 진짜? 이래서 악명이 높은 건가? 지금 V 두 개랑 VMAX 한 개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좋은 게 등장할 생각을 안 해요. 이번에도 요새 계속 마지막쯤에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짠 짠짠 짠짠짠 짠용. 원래 레어 카드라도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한 개가 안 나오냐? 셀러야. 어, 오케이. 다행히 레쿠자 팩의 또 핵심 포켓몬이니까 얘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한 10팩 정도 남았어요. 좀 나와봐라 임마. 특일 하나 나오면은 그냥 바로 컨텐츠 종료야 거기서. 그럴 리가 없죠. 리얼 말 그대로 어림도 없는 소리야 이거. 레쿠자 특일 같은 경우에는 V랑 VMAX 둘 다 멋있어요. V 같은 경우에는 약간 CSR? 예, 그 피아나랑 같이 나오는 그림이라 CSR 같은 느낌이 살짝 나고, VMAX 특일은 이야, 말 그대로 특별 일러스트 느낌 뿜뿜 나요. 무조건 갖고 싶습니다. 야, 하나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우와, 불칸모스 V. 이거 일반 V카드인데 일러스트가 좀 느낌이 다르네요. 얘는 멋있는데? 아, 순간 특일 카드인 줄 알았어. 자, 이제 남은 팩 한 6팩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큰 거 올 때가 왔어요. 큰 거 오나? 작은 거 오나? 아, 야, 진짜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이거. 이래서 봉입률 극악인 건가? 제발 SR 하나만 쳐요. 자, 출발합니다. 나머지 팩 가자. 따다다라따따. 갸라도스 VMAX 저 이거 갖고 싶었어요. 갸라도스 VMAX 존재하네요. 생존 확인. 파우키 과사삭 비룡의 권 단지레폴 노랗기. 뭐지? 야야야야야 뭐야? 설마 없어 아예? 장난치지 마. 뭐지? 와! 와! SR이 안 나왔어요! 나 이렇게 한 거 처음인데? 뭐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방금? 너 뭐 안깜팩 있니 설마?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최소 SR이 안 나오는 그런 꽝팩이 꽝박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떻게 이런 게 걸리냐? 맞네요. 역대급 최악의 박스가. 황당하다 황당해 이거는. 여러분들 창공 스트림 카드는 엔간에서는 그냥 싱글 카드로 오늘 완전 개 망할 뻔했지만 아직 한 발 남았다. 이거 엄청난 녀석을 만나버렸어요. 퓨전아츠보다 더한 녀석을 만났어요. 야, 저는 퓨전아츠가 최악의 카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퓨전아츠는 최소한 혁진은 나와줬었어. 이렇게 된 이상 나는 특일 하나는 나와줘야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이번엔 시작하자마자 앞쪽에서 이렇게 몰려있는데요 이거? 어? 뭐지? 짠! 꺼져! 오케이. 너 여기서도 SR 안 나오면은 나 진짜 창공 스트림 다시는 쳐다도 안 봅니다. 할 수 있어. 짠! 레쿠자. 오케이. 레쿠자는 엔간에서는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러지 뭐 메인팩인데 레쿠자가 빠지면 섭섭하긴 하지. 와 이번에도 그 손맛이 안 오는데? 아니야 너 최근에 특일 카드 계속 뽑잖아. 할 수 있어 보여주라고. 이거 비닐은 쌓여가는데 좋은 소식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야 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 레쿠자. 아니 설마 니네 얼굴 보여줬다고 여기서 끝 아니지? 장난치지 마. 그래서 등장해줬습니다. 레쿠자 VSR이에요 특이? 우리먹는 소리 하지마. 너 따위가 나의 특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망.